실제로는 23강인데요. 22강까지 하게 됐어요. 자, 22강. 15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 15번. 자, 2차 방정식에 두 군의 합이 5라요. 5. 두 군의 합이 5래요. 여기 쪽이죠. 두 군의 합을 가리켜주고, 두 군의 합을, 두 근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요.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두 군의 합을 가리켜줬으니까, 이차식 같은 것도 없네요. 그죠? 두 근을 집어넣으면, 만약에 X 대신 F 알파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F 대신 베타를 두 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알파 베타가. 그죠? 0이 될 거예요. 두 근의 합이 오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돼요? 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푸는 방법인데요. X 대신 이번에는 3X 더하기 1이 들어갈 거예요. F 3x 더하기 1이에요. 3x 더하기 1은 0이죠. 이거의 두 근은, 얘도 0이 나온 거잖아요. 얘가 0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죠. 3x 더하기 1이 뭐라고 할수 있어요? 알파라고 할수 있겠죠. 얘랑. 그지? 그죠? 알파 또는 우리는 3x 더하기 1이 이쪽에도, 그죠? 베타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x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3x는 알파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죠? x는 어떻게 돼요?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알파 마이너스 1. 또는 얘도 똑같이 하면 x는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베타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의 두 근이 되는 거죠? 맞아요? F3x 더하기 1의 두 근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근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근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근, 얘가 근이 되는 거예요.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베타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두 개를 더하면 분자끼리 더하면 되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두 근의 합을 위해서 5라고 그랬잖아요. 5 빼기 2니까 3이 되겠죠? 5 빼기 2니까 3분의 3이 되는 거죠. 답은 1입니다. 우선 거 다시 한번 보면은 두 근의 합이 5라고 그랬어요. 두 근의 합이 5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그럴 거예요. F 두 근이라고 그랬으니까 x 대신 알파를 넣어도 0이 될 거고 베타를 넣어도 0이 될 거예요. 두 근의 합이 5예요. 여기까지 알아낸 거예요. 파란 것까지는 자동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거를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이 안에를 보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에요. 들어가는 게 얘는 알파가 들어가는 거고 얘는 3x 더하기 1이 들어가요. 따라서 얘랑 같아야지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같다라고 놓고 얘가 나와요. 얘랑 얘가 나와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두 근이 되는 거예요. 두 근이 되는 거예요. 그죠? 두 근을 정리해서 풀어낸 거예요. 두 근을 구한 거예요. 정리한 거예요. 천천히 써놓으세요. 얘두 근을 이렇게 구해냈어요. 이런 식으로.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아직 속에 있는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예일 때 실수, AB는 실수라고 그랬어요. 실수. 실수 AB를 두 근으로 하고 개수가 1. 그러니까 실수 AB를 구하라는 거죠. 자, AB는 실수라고 그랬어요. 여기 개수는 1이죠. 여기는 A가 실수라면서 B도 실수라면서 개수가, 그지, 개수가 실수인 이차방정식의 한 근이 이런 복소수로 나왔네요. 그러면 한 근이 이거면 다른 한 근은 어떻게 되죠? 다른 한 근은 켤레 복소수가 되는 거죠? 그죠? 허수 부분에 부호만 3-i가 되겠네요. 3-i가 되는 거죠. 아, 다. 개수가 실수이고 개수가 실수이고 그지 다른 한 근은 얘가 된다라는 거를 알아냈어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할 거예요. 자, 두 근의 합이에요. 3 더하기 i 두 근의 합. 3-i의 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6이 되겠죠. 두 근의 곱 3 더하기 i 곱하기 3-i예요. 얘는 9-i제곱이에요. 마이너스 i제곱.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10이 되겠죠? 그죠? 10이 될 거예요. 우리 a랑 b를 구할 수 있죠?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뭐예요?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가 먼저 붙고 마이너스 1분의 a가 두 근의 합이 될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가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a가 6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a가 6이어야만 해요.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a는? A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죠? 두 근의 곱이에요. 두 근의 곱은 1분의 1분의 B가 될 거예요. 걔가 10이 돼야 돼요. B가 뭐예요? 따라서 B는 10이 되겠죠. 10이 되겠죠. AB를 두 근으로 한다라고 그랬어. 두 근으로 하고 2차항의 개수가 저거래요. 자, 그러면 우리 쉽게 할 수 있죠. x제곱 그 다음에 x 그지 는 0 이렇게 할 거예요. 2차항의 개수가 1이래. 여기가 1이라면서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와요? 두 근의 합이 오지. 마이너스 해놓고 그지 맞아요? 두 근의 합이 오고 여기에 두 근의 곱이 올 거예요. 두 개를 더해봐. 더하면 어떻게 돼요? 4가 되죠? 이렇게 되겠네. 그지? 두 개를 곱해봐. 마이너스 60이 되겠네. 이게 답이야. 이거 잘 쓰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0은 0 이게 되겠죠? 답은 있네요. 2번. 두 근의 합과 곱으로 AB를 구했어요. 그죠? 두 근의 합과 곱을 알면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개수까지 라고 가르쳤으니까. 그 다음에 17번 보도록 하죠. 2차 방정식이 있어요.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실수 M의 값을 구하래요. 실수 M의 값을 구하래요. 최고차 항이 Y의 2차, X의 2차예요. 우리 이럴 때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할 거예요. 알았지? 한 가지에 대해서. X에 대한
여기 x 있죠. 여기 있죠. 그죠? 일단은 2x제곱을 먼저 쓰고요. 2x의 제곱 쓰고. 여기는 마이너스 3y랑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y랑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x로 마이너스 3이랑 x로 묶을 수가 있겠네. 그지? 맞죠? 여기에선 그럼 남는 건 뭐니? 앞에서는 y가 남겠죠. 여기에서는 요거 마이너스 3xy잖아요. 여기 다 있잖아요. 마이너스 3x니까 얘는 더하기 1만 해주면 얘가 다 남겠네요. 지금 안한 애들 얘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뒤에다가 더하기 my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 얘가 0 이렇게 나오네요. 2차식이 두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이거 어려운 건데, 잠깐만요. 이 문제를 비슷한 걸 풀어주질 않고 하려니까. 이거는 요거부터 잠깐 맛보기를 보여주고 할게요. 우리 94페이지에요. 94페이지. 94페이지에 보면요. 94페이지에 보면요. 오, 이거 다행히 근데 이거 우리 94페이지에 보면 해줬던 거예요. 안 해줬던 게 아니에요. 2차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야.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야. 알았죠? xy가 있는 거야. 똑같아요. 여기도 최고차항이 y제곱이고 이거예요. 똑같아요. xy에 대한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될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똑같아요. 얘를 x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주어진 2차식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얘 근을 구할 거야. 근을 구하려면 뭐를 해야 했어요? 여기서 뭐 그죠? 뭐예요? 여기가 b가 되는 거고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c 값이 되고요. a 값이 돼요. 2a분의 그지? 1이죠.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b죠. 이게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서 플러스로 된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그지? 얘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가 얘가 들어왔어요. 얘를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이 안에가 루트 안에 값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지? 얘가 너무 복잡하니까 얘 근을 구해놓고 보니까 얘를 그냥 D1이라고 해볼 거예요. 헷갈리니까 D1이라고 해놨어요. 이렇게 해보면 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두 개가 나왔죠. 근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얘를 기역이라고 한 거지. 기역이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 꼴이려면 Y에 대한 2차식 D1이 여기 이 Y가 보면 Y에 대한 2차식이잖아. 이 루트 안에 있는 게. 이게 완전 제곱 식이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 D1은 0, 이 안에 있는 또 판별식이 0이어야 된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은 중근이잖아. 이 안에 있는 2차식의 식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 이 안에 있는 판별식이 0,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0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안에 있는 거에 여기가 A 값이 되고 여기가 이건 짝수로 되니까 마이너스 4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C 값이 1이에요.
B의 B다시의 제곱, B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뭐예요? AC예요. 얘가 이만큼 오는 거고 C가 1이에요. 얘가 0가자에 대해서 K가 3 나온 거예요. 이렇게 두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는 이렇게 모를 쓴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간단히 정리해서 풀어볼게요. 얘를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나타내고요. 얘, 이 시역기 기역이라 그러면 얘의 판별식. 왜냐면 우리 이 공식에서 이 안에 것만 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쓸 거가 아니라서 얘의 판별식이, 그지? 얘의 판별식 D1, 얘의 판별식이 0이라는 거를 가지고 얘를 또그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또 어떻게 써요? 판별식을 D1이라고 하면, 그죠? D1이 있죠. 얘를 판별식을 다시 써요. 얘를. 얘 판별식을 또 다시 써요. 판별식의 판별식이 되는 거예요. 판별식의 판별식이 되는 거예요. 걔가 0이므로 그때의 K를 구했어요. 그죠? 정리를 유형톡이 나왔네요. XY에 대한 2차식이 있잖아요. 그게 나오고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기 위해 여기는 K였고요. 우리 아까 풀던 문제는 M 구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한 문자 XY 있으면 X에 대해서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한 다음에요. 걔의 판별식이 0임을 이용할 거예요. 두번 쓰는 거였어요.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정리 어느 정도 됐어? 이렇게 나타냈어요. 얘의 판별식을 한번 써볼 거예요. 얘는 A가 2죠. B가 얘는 짝수가 아니죠. B가 마이너스 3 곱하기 y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C 값이 m의 y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판별식을 D1이라고 해볼게요. D1이라고 그러면 B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B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은 9, y 더하기 1의 제곱 이럴 거예요. 이러면 b의 제곱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4ac 할 거예요. a는 2예요. a, c는 뭐예요? my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4ac까지 다 해줬어요. 얘를 정리 좀 해줘볼까요? 9 곱하기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8을 다 곱해줄 거예요. 마이너스 8my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예요. 다시 해주면 9y의 제곱 더하기 18y 더하기 9 마이너스 8m의 y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얘를 또 정리를 해야 되겠지. 동그랑끼리 y에 대해서 할 거예요. y제곱은 y제곱끼리. 그러면 9 마이너스 8 8m 그냥 하자. 9-8m의 y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18하고 마이너스 8y가 있으니까 더하기 8y가 되겠네요. 그리고 얘 9하고 마이너스 8이 있죠. 그죠? 얘는 더하기 1이 되나요? 아, 미안해요. 18 마이너스 8은 10이죠. 10이에요. 10 10y가 될 거야.
또 얘를 다시 한번 판별식을 쓸 거야. 이거 원래 판별식이 아니라 그저 그근 안에 있는 루트 값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이어야 되는 거라서 판별식에 판별식을 쓰는 거야, 지금. 그죠? 그쵸? 얘를 판별식을 다시 쓸 거예요. 얘는 A가 A 값이 9-8m이 되고요. 이 짝수잖아요. 10y니까. B의 다시가 어떻게 돼요? 5가 되겠죠. C는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D2라고 해볼게요. D2. 정확하게 짝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B-의 제곱. 25죠, 25. 25, 마이너스 AC. A는 제죠. 9-8m. C는 1이에요. 그죠? 얘를 계산해 주면 돼요. 얘는 25-9니까 10, 16이에요. 그죠? 16. 플러스 8m이 될 거예요. 16 플러스 8m이 뭐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0 나와야 그러면 m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m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이거는 2차 방정식으로 x에 대해서 정리하고 판별식을 쓰고 그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라는 걸 이용했는데요. 이거 필기할 시간 줄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죠? 우리 얘를 x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거를 근을 구해 보면은 그죠?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냐?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고 이 루트 안에 값이 있는데 이 루트 안에 값을 d1이라고 한번 해 보면 이 안에 있는 게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지만 두 1차식의 xy에 대한 그죠? 완전 이 안의 값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중근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0이어야 돼요. 이 안의 값이 0이어야 돼요. 한마디로 이 안의 값이 0이려면 그죠? 쉽게 얘기해서 판별식을 한번 쓰면 이 d1이 구해지죠? 그리고 이 d1이 중근이어야 되니까 판별식을 또 써야 되죠? 그죠? 그래서 걔가 0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억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 쓰세요. 지금 잘 정리하세요.